있는 사람 한 사람만 박찬호 한번 해보시죠. 도전해 볼래요? 어, 나오세요. 나오세요. 가리고. 6개월 후에 다시 나오세요. 땡큐 고. 자 갑니다. 됐죠? 자 준비됐죠? 자 하나 둘 셋 둘 셋 셋. 자, 컷. 됐어요. 됐어요. 와, 아, 안 봐준 거 봐주지 않은 거예요? 아, 예, 안 봐준 겁니다. 와, 이따가 가실 때 땡큐 노트 하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. 자, 찬호 씨 여기 자리해 주시고요. 네. 이쪽에. 여러분들 중에서 박찬호 선수한테 궁금했던 거 질문하시고 싶은 분? 이 자리를 빌어서 예, 평상시에 정말 좋아했던 분을 만나게 돼서 진짜 오늘 제 생일보다도 더 기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햄스트링 때문에 되게 고생 많으셨잖아요. 그래서 그럴 때 어떠한 마인드가 주로 위기 순간을 넘기면서 전 국민한테 이제 WBC라든지 뭐 이런 기쁨을 주셨는지 그걸 꼭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. 그 사람이 특히 선수들은 이 부상을 당하면은 엄청난 좌절감과 또 이 두려움이 생기거든요. 예. 그래서 그런지 이 부상이 자꾸 회복되지가 않았어요. 예. 왜 뭐 두려움이 있으니까 몸은 더 위축되고 예. 그래서 더 힘들었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이대로 야구가 끝나더라도 공을 던질 수 없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. 예. 그랬더니 일단은 일단 부모님 농사 짓는데 도와줄 수 있는 일, 그리고 한국에 가서 초등학생들 야구 가르쳐 줄 수 있는 일, 그런 일들은 좀 잘 가르쳐 줄 수 있겠다. 선진 야구를 제가 경험했어요.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. 예. 그랬더니 입가에 미소가 생겼다고 할까요? 뭔가 잔잔한 그런 자신감부터 생각해서 웃고 즐거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.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잘 던지도 못 던지든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거더라고요. 그랬더니 재기라는 재기의 성공이라는 그런 길까지 가게 됐고 나중에는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러한 기다림을 인내력을 갖출 수 있어. 지금이 아니더라도 준비만 되면은 그 내가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다. 내가 성장시킬 수 있다. 이런 생각을 갖게 됐던 거죠. 예. 애기 재우다가 나온 거 맞아요? 아니 질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자. 좋은 시간 되시는 것 같으세요? 네, 이제 제가 사실은 초청한 분이 있어요. 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애인데 제가 지금 만나보도록 할게요. 세진이 잠깐 앞으로 나올래? 네. 여러분 혹시 TV에서 로봇다리 세진이라는 그 프로 보신 적 있으세요? 있으신 분? 로봇다리 세진이 없으세요? 그럼 미안하지만 다리를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네. 다리 한 거 축하해요. 우리 세진이는
선천적으로 두 다리와